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수급 이야기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뭐 외국인은 사다 팔다 사다 팔다 합니다만 쭉 파는 주체는 여전히 또쭉 파는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있죠. 연기금입니다. 뭐 거의 40거래일 정도 팔고 사지 있는 것 않고 막 계속 팔기만 하는? 그러니까요. 네. 금요일에는 잠깐 사는가 싶더니 결국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만 팔자로 돌아섰더라고요. 일단 흐름이 어떤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흐름은 보시면 뭐 안 좋습니다. 우리가 돈 낸 연기금이죠. 우리 네. 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낸 돈 가지고 우리 주식시장과 또 같이 싸우고 있는 개인 입장 쪽에서는 약간 이해가 상충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겠죠. 일단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운용을 잘하겠다고 믿으면서 그래도 틈새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는 종목은 뭘까? 이런 쪽에서 일단 오늘은 찾아봤는데요. 그 함께 이제 연기금 수급 동향 먼저 보게 되면 네. 뭐 다신 내용일 겁니다. 계속 올해 들어서도 꾸준하게 매도를 보이고 있고 팔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냥 약간 홀로 외롭게 개인들과의 대치되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코스피 쪽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변화가 없고 여전히 어떤 개인들 중심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의 동향을 봤을 때는 국민연금의 운용 변화와도 관련이 있겠죠. 특히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논리가 그겁니다. 일단 한 100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이 많이 올라서 한130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커진 30에 대한 비중을 덜어내는 과정들이죠.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매도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수치 나온 거 보면은 그냥 좀 짜증날 뿐이죠. 네, 그런 쪽에서 1월 달 같은 경우도 거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올해 좀 본격적으로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서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작년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와 올해 어떤 자산 운용 계획을 봤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내 쪽을 모두 줄이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도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도 18%에서 한 16.8% 이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해외 쪽이 좀 더 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투자를 비롯해서 해외 채권도 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이제 해외 주식 쪽을 좀 더 늘리고 대체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해외 주식 해야 되나요? 네, 금융연금을 따라간다. 그러면 해외 주식도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키움에서도 잘 돼 있죠, 시스템. 아, 그럼요. 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성악개미도 파이팅입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변화를 보게 되면 한 2023년까지 지금 작년에 한 17.3%에서 15%, 그러니까 즉 한 2% 이상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주식은 좀 가파르게 올라서 한 30%대까지, 그러니까 즉 국내 주식을 줄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채권도 줄여다가 해외 주식 쪽으로 좀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뚜렷한 상황들이고요. 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약간 중소형주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 쪽의 변화가 가져가면서 대표적인 뭐 코스닥 시장도 되겠고 그런 쪽의 변화가 조금 더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소형주 쪽에서 연기금의 변화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어떤 약간 승수라고 그러죠. 적은 금액 가지고도 탄력을 보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은 가는 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종목인데 이렇게 쭉 팔고 있지만 또 그 뒤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연기금뿐만 아니고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이라고 하면 뭐 일반 법인도 있겠지만 네. 또 저기 그 자사주죠. 예, 자사주. 네.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사모펀드. 그렇죠. 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어떤 종목들을 좀 입지를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판다. 별로 재미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사는 종목이 뭘까라고 봤었을 때 해답이 몇 가지 나오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어떤 금액상으로만 봤었을 때 그러면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빅히트 엔터를 가장 많이 삽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엔터주의 입장 쪽으로 그래도 공고한 좀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쪽인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빅히트가 혼자 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뭐 YG 소속 가수들도 들어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K-POP을 누릴 수 있는 기조가 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약간 이제 뭐 오버행 이슈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빅히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고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도 나머지 종목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들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을 일단 연기금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쭉 봤을 때 좋은 회사가 하나 눈에 띄네요. 키움증권도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특히 이쪽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시장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쪽에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애플의 수혜죠. 이런 쪽을 충분히 누리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OCI도 들어오면서 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타 법인 쪽은 약간 대형주 쪽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들은 그래도 어떤 꾸준하게 대형주의 흐름들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입장 쪽에서 약간 어떤 뭐 한 섹터가 아니고요. 네. 대표적인 어떤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대형 어떤 IT 쪽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저 이제 뭐 규모로 봤을 때 절대적인 네. 수치로 봤을 때 어떤 것들 많이 샀는지 쭉 한번 봤는데 이게 뭐 100억 샀다, 200억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총 비중에서 얼마를 샀는지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네. 다시 한번 줄을 세워보면 어떤 종목들 보이나요? 네, 그래서 다시 줄을 세우겠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주가가 꾸준하게 많이 올랐던 세방전지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매수 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뭐 한 3개월 동안에 240% 올리다 보니까 역시 연기금 매매 잘 따라하면 특히 이런 약간 중소형 종목들이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오히려 앞으로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어떤 눈길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 밖에 또 눈길이 가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겹치는 거 빼고 지누스라는 회사가 또 눈에 띄죠.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연기금이 비중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매트리스 쪽, 네, 이제 네. 가구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세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아마존 효과도 같이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많이 안 올랐다는데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우주항공산업 쪽에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수익률도 많이 나오는 흐름들인데 또 그래도 꾸준한 변화다란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우주항공산업이 바로 손에 안 잡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변화를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은 관심이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원시스템즈 같은 또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1조를 넘겨가는 상황들인데 이쪽에 대한 포장재와 또 지금 얘기 나오는 2차전지 소재 쪽 눈길이 가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바이오 쪽도 몇 종목이 눈에 띄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의 동향을 봤었을 때는 약간 모멘텀이 있는 성장주 쪽에 대한 무게가 좀 더 많이 실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열을 쭉 해봤는데 네.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그래서 한 5개만 추려봤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다가 이제 올해 회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눈길이 가는 게 가장 먼저 아무래도 퍼시픽이겠죠. 그동안 힘들다 보니까 구조조정까지 좀 끝냈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2019년도 실적 수준 정도까지는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쪽의 흐름이고요. 또 하나 비슷한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죠. 이쪽은 패션이 75%, 화장품이 25%. 즉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일단 패션 쪽이 지금 최근에 의류 패션 업종들 좋은 종목들 꾸준히 움직이죠. 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기타 법인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대표적인 회사인데 일단 지금 쌀 때 사자라는 관점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방은행주 쪽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좀 심화된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주가는 크게 안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동박 관련된 쪽에 나도 동박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에서 이 OLED 소재 쪽도 같이 겸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은 쪽이 예전에 두산 솔루스죠. 두산이 앞에 떡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간 좀 잠재적인 부담감 네. 이런 쪽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저평가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관련된 두산 물량들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LG이노텍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광학 부문 투자를 한 5천억 정도 넘게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애플의 아이폰 13 또 전장 부품 게다가 또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가상현실 이쪽에 대한 흐름들까지 연결되면서 특히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가상현실과 관련된 어떤 헤드셋이죠. 이쪽이 애플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와 따른 또 하나의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애플의 수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리포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LG이노텍은 물론 금요일 날 많이 올랐습니다만 조정 시에는 관심을 계속 필요하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